존경하는 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양동 시역구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행복의 삶을 위하여 코로나19 확산 예방 활동과 경제 회복 협력 지원과 우수한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정혜중 의장과 배인재 부회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탐 시민 지진이 발생한 지 3일이 다본 지금 흥해 세관에 계시던 이재민들께서 행복한 가정의 보건자리로 돌아가시고 기업 유실에 얼마 전 미국에 가신 이광대 씨를 비롯한 판발진에서 불체제 수고하시는 공무원 비천년명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2회에 걸쳐 광시의회 의장 등 구성의 문제점과 선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의회 규칙 개정 제8조 의장 부의장의 선거 등록과 정전 발표를 해야 된다고 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포항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10월 제출된 의회 규칙 개정안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출된 규칙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결정되지 않는 것은 불만이 아니고 발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종영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유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보 사유를 들어보니 경주시 등 타도시에서 소견 발표할 때 상대방 후보 정책과 개인에 대한 심의 반응, 삿대질 등 나쁜 사례가 나타나 다시 교황식으로 되돌린 시가 몇 곳씩 있다고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내용이 우리 의회가 동료들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 검토하겠다는 내용인데 상식적인 사회입니다. 빠른 시일 내 올해 안에 개정시켜 놓자는 제 당부고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포항시에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바 의원간 충돌 3자 내려간 정말 계신 것 양당제하면 안 되지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정말 정당치 않습니까? 왜 이런데 신경을 씁니까? 쏙동공 보고 놀란 것처럼 8대 때 개정 못하면요 9대 때도 개정할 수 없습니다. 왜 자꾸 보를 하십니까? 민주주의 무슨 선거입니다. 양당 의원께서 협의하여 커피 소비나 사무실에서 모여 사전 투표를 하여 본회의장에 나와 투표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의장단 선거 개정을 따라서 시작해 보지 않고 걱정만 없애오는 우리 의회를 보면서 본인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꼭 다이어트 투표하는 방향을 빨리 보내주세요. 투표는 저렇게 정상적으로 하면 됩니다. 지난 선거 PPT도 나오니까 그대로 나오세요. 아니 그 후보자, 의자이든 부의자이든 상임위원장 명단이 다 저렇게 보고 기록하는데 양당의 선정적인 방법으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장에 내어보내요. 누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나오는지 모른 채 의장단 선거를 교양식도 아닌 편법 선거 아닙니까? 잘못된 선거 방식으로 8대7을 한다면 모든 책임은 8대10 의원진을 책임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황시 의장을 뽑는 것이지 각 당 국민의힘 민주당 의장 상임위원장 뽑는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조기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9대 때 만약 제가 만약입니다. 정책 이렇게 제가 하자고 소견 발표하러 가면 제가 만약 9대 시의원 선거에 당선이 된다면 최다선 최연장자로서 임시의장이 된다면 이렇게 의장선거 의사진행은 거부하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건 소신으로 말하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팡 지진 발생된 지 4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지진 피해 포항 시민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 보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시민들이 투쟁하여 경제 활성화와 인구 5원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이 공격을 오늘 아침에 언론을 보니까 이게 영일만 대교 건설 또는 포스텍 녹가대학 10대 전략에 대구시 경북이 나와 있는데 경상북도의 포항권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대통령 후보 공약상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없어서 되겠습니까? 본인은 또 형님만 대교 유가대학 해주겠다고 시장님이 보따리 들고 그 후보한테 이렇게 합상 제출하고 나왔는데 또 경상북도 도지사께서 경상북도 도의원께서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대체 탑 시위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시위를 하든가 우리 전체 대전을 하든가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진특별법 개정도 돼서 초과보상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물론 지진조사 결과 발표도 저희들 다 참석했지 않아요? 앞으로 예, 전체 그냥 우리 어부들의 의식 지진정신으로 앞으로 방식을 발표해 주도록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